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그럼 영혼의 모든 재산은 송 이사장께 되는 건가요? 앞으로 잘 관리해야죠. 이렇게 귀한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요.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. 보석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 아시죠? 아, 그럼 전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. 그래. 네. 나나는 이모님하고 캠프에 합류했어요. 여기 있는 짐들만 집에 좀 가져다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신혼여행 바로 가? 어. 나 좀 기대돼. 재혁 씨가 나 놀래켜준다고 혼자 준비했거든. 재혁 씨 로맨틱한데? 어디로 갈래나? 재혁 씨 이사는 했어? 어. 이틀 전에 우리 집으로. 어. 저기 난 먼저 갈게. 강우 씨가 나 물어보면 급한 일은 먼저 갔다고 전해줘. 그리고 유정아, 너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돼. 응? 알았지? 어, 그래. 먼저 갈게. 기사님, 안녕하세요. 저 아시죠? 당연히 알죠. 위원장님 친구분이신데. 그런데 무슨 일로? 아, 그 유정이 짐 제가 가져다 놓을게요. 저도 깜짝 선물을 준비해가지고요. 그럼 그걸 저한테 주시죠. 제가 같이 가져다 놓겠습니다. 그게 세팅이 좀 필요한 거라서 제가 꼭 가야 돼요. 깜짝 선물이니까 이사장님 내외한테는 제가 간 거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? 도재이가 그날 가면 쓴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이 사실이라. 그놈이 나한테 몹쓸 짓 할 때 내가 칼을 휘두르고 도망쳤어. 제이가 도망갔다면 기도식을 죽인 건 누구야?